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통해 무대에서 멋지게 꿈을 그려나가는 이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소리꾼 장성빈 씨인데요. 그 희망의 목소리를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성빈이가 음악 시간에 전래동요를 곧잘 부른다 하시면서 국악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켜보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국악학원을 갔는데 거기가 마침 판소리 학원이어서 판소리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별로 못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소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너무 더 열심히 해서 더 연마하겠습니다. 우리 판소리를 제대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 수군가도 좋아하지만 적백가도 좋아합니다. 적백가도 완창하고 명창이 되고 금우의 선생님처럼 우리 금양자 선생님처럼 대한민국 으뜸가는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판소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아리랑을 열심히 공연하고 이 공연 있는 자리를 좀 부족한 솜씨지만 음반을 음원을 남아서 이 많이 듣는 걸 떠나서 저도 완창했다라고 멜론 진이 이런 데 한 땅 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장성빈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꿈을 향한 열정의 무대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족한 선수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멋있다십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 갑신년 중하 지혜로 남의 광류와 영덕전 세를 짓고 재연을 배제하여 삼의 용왕을 청량하니 군신 빈극이 정소만지었다. 떨리던 순간도 잠시. 공연이 시작되자 소리꾼의 목소리가 관객들을 무대 속으로 사로잡습니다. 바로 지난 23일 복지TV에서 설 특집으로 선보인 지적장애 소리꾼 장성빈의 판소리 수군가 장면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이 우수한 독주자를 선정해 개최해온 아트위켄 솔리스트 콘서트 기획 시리즈로 열렸습니다. 현재 장성빈 씨는 아트위켄 국악부문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트위켄 연계 고용 시스템으로 바디프렌드 기업문화팀에 채용돼 직업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장성빈 씨는 동편제인 전광수제 수군가 완창을 선보였습니다. 수군가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여러 동물들의 모습에 빗댄 판소리로 인간들의 세태를 풍자적으로 담아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천대 부산생도 나를 따라 수군가 오로지 소리꾼의 목소리로만 채우는 무대. 두 시간에 달하는 공연이 끝을 향하자 수군가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마침내 현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날 지도 스승을 맡은 김영자 명창은 제자의 완창 무대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소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런 발림, 이렇게 손짓하는 걸 발림이라고 그래요.
발림도 잘하고 즉흥적인 그 유머도 잘하고 이렇게 예술의 끼를 타고난 애가 이렇게 그 안 되는 말로 이렇게 해서 오늘 완창을 했다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연을 마친 장성빈 소리꾼. 이제 수군과 완창을 넘어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판소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아리랑을 열심히 공연하고 이 공연은 자리를 좀 부족한 솜씨지만 음반은 음원에 남아서 적백가도 완창하고 명창이 되고 금우의 선생님처럼 우리 금양자 선생님처럼 대한민국 으뜸가는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명창을 향한 첫 걸음을 뗀 장성빈 소리꾼. 앞으로 성숙해진 목소리로 새로운 무대에 설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